녹음실 방음문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열려 있을 때요, 그냥 닫기만 하면 일단 문 자체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음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서 락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손잡이를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놓으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더 밀봉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락킹이라는 것은 문을 잠가서 밖에서 열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압축을 좀더 시켜가지고 소리가 밖으로 혹은 안으로 새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를 막 계속 끝까지 막 젖히려고 하시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정도로 막 올리시면은 락킹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실 때는 그냥 얘를 아래로 내려버리면 그리고 밀면 바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음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힘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닫고 위로 올려주고 그대로 사용하시고 열 때는 아래로 힘껏 내리시고 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음문 역시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아까 방음문과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마찬가지로 그냥 내리면 문을 열 수가 있고, 그냥 닫으면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방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손잡이를 위로 올려주시고, 그냥 놓으면은 락킹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락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밀폐율을 높이는 거지, 문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잠그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얘를 내리시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